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E클래스 이제 풀체인지를 만나러 왔는데 실제 디자인으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사진보다 훨씬 낫죠? 사진보다 나은 부분도 있는데 네네. 크기는 살짝 조금 실망하긴 했어요. 이 차 전 모델에 비해 일단 폭도 30mm 넓어졌거든요. 길이도 한 15mm 길어지고 그러니까 차체 자체가 커졌는데 AMG 라인이 차가 좀 작아 보이는 면이 있더라고요. 호피디, 네. 아 드디어 보이시나요? 얘도 BMW한테 지지 않겠다. 일루네이티드 그릴? 뭐 하여튼 발광 그릴이에요 그냥. 요게 이제 옵션가가 83만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요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초도 물량이 안에서는 이게 그냥 들어가서 나와요. 하지만 당연히 가격을 더 받겠죠. 제가 항상 사진으로 봤을 때 요 별 모양 보고 우리가 얼마나 흉악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죠? 야 이거 별 모양 진짜 이거 너무 중차스러운 거 아니냐 뭐 얘기를 했는데 레이징 됐나요? 일단 좀 내가 정드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알았죠? 아직은 안 되겠다. 좀 기다려줘요. 근데 그 1억 2,300만원짜리 2450 알죠? 6기통짜리 모델. 그거는 이제 요 발광 그릴이 그냥 들어가요. 무료로. 아. 그리고 요 이제 이 디지털 라이트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프로젝션 기능이 추가된 디지털 라이트거든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 요 안에서요 100만 개의 불빛을 서로 제어를 해요. 요 안에 그 개수가 보이나요 지금 현재? 100만 개나 돼요 이 안에? 네, 거의 그냥 뭐 피카츄가 100만 볼트. 요거만 봐도 아 그냥 2,300 사라. 어 더 밑에 보지 마라. 딱 이 얘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요 라이트가 옛날에는 위에 눈만 났을 때는 부리부리하고 날카로워 보였거든요. 근데 요 밑에 라인까지 나오니까 확실히 좀 다르지 않나요? 느낌이 좀 많이 달라 보여. 애가 좀 순해졌. 많이. 사실 실물로 여러분 보시면 AMG 라인이 확실히 눈을 확 끌고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모델 보면 다들 야 이거 S클래스 베이비다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보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에 별 하나 달린 느낌이에요. 막 웅장한 느낌이 없어서 확실히 좀 내가 중후한 멋을 위하면 그 익스클루시브가 좀 더 낫고 근데 요 AMG 라인은 아 누가 봐도 좀 스포티한 느낌에 그리고 아방가르드랑 이게 좀 살짝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방가르드는 뭔가 애가 얼굴이 없어 보여. 근데 얘는 뭔가 내가 피부과에 좀 다녀온 느낌 있잖아요. 확실하게 좀 성형 좀 한 느낌이 나서 저 같아도 저도 X를 고를 것 같아요. 차가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전작인 15mm가 늘어났어요 오히려. 아 늘어난 크기예요? 네 늘어난 크기예요. 근데 AMG 라인이 차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고 휠베이스도 전작에 비해서 20mm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내 길이가 좀 더 길어진 거죠. 그래서 뭐 크게 변한 거는 없었는데 얘는 초도 물량이거든요. 이 초도 물량 같은 경우는 이 20인치 AMG 휠이 따로 들어갔어요. 따로 이것도 옵션을 넣어야 되는 건데 이 휠을 안 넣으면 이 차 사겠어요? 초도 물량 이거 214대만 여기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계약하신 분은 이 휠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차 가격이 아까 했던 9,300만원대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네, 1억 500. 아이씨. 그러다 보니까 2450이랑 또 가격 차이가 거의 또 2,000만원이나 그러네요. 네. 2450 살래다 보니까 갑자기 S클래스가 보여.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사라고?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냥 사실 분들은 요거를 이제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요 휠로 이거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그 베르데 실버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제 대표 색상이거든요. 요즘에 살짝 녹색이 추세인 거 알아요? 살짝 녹색빛 나잖아요. 아 근데 여기 조명 때문에 그 녹색인지 흰색인지 아 그래요? 구려요 그냥? 네. 그리고 요쪽에 도어가 이제 드디어 S클래스 같이 플러싱 도어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안쪽에 조명이 들어오던데. 아 이거 지금 밝아서 좀 안 보이나 보다. 야, 실내가 실내, 베이지 시트로 이게 들어갔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 AMG 라인은 실내 색깔을 고를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오로지 블랙 하나만 고를 수가 있었는데 이 시트도 나중에 옵션으로 42만원인가 주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색상을. 아까 제가 잠깐 네. 만져봤는데 가죽 질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원래는요 E300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천연 가죽이 들어가요. 네. 근데 얘는 사실 좀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게 이것도 초도 물량이라 좀 다른 가죽 시트가 들어갔나? 그럼 실제로 판매되는 차량하고 여기 지금 전시된 차량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214대가 다 팔리면은 그냥 이제 순수 E300이 들어와요. 그 E300 AMG 라인이 9,390만원인가 그런데 그거는 따로 옵션을 추가를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하도 S클래스랑 비교를 하길래 말이 안 되죠. 단단해요 일단. E클래스가 서스펜션이 세 가지로 해서 나와요.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질리티 서스펜션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단단한 거. 그리고 요 위에 익스클루시브 있죠. 네.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트 서스펜션이라 해서 요거를 타다 그렇다면 부드러워요. BMW의 M 패키지와 같이 이제 좀 살짝 서스펜션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이제 엔지니어링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은 에어 서스펜션이라 네. 후륜 조형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 차는 초도 물량이라 들어가 있어요 이미. 포함돼서? 네. 그러니까 1억 500이에요. 네. 여기 이제 이중접합 유리한 게 다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게 이미 차안글래스가 양쪽이랑 전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주행 중에 원래 E클래스가 주행 소음이 세서 S클래스랑 비교 많이 당했거든요. 주행도 한번 해볼 건데 진짜 주행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실내가 좀 가장 많이 변하지 않았나요? 하이퍼 스크린 아니에요. 슈퍼 스크린. 아, 슈퍼 스크린. 얘네 이름을 막 지어버리니까. 얘네 다 마블에서 왔으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전기차에서 보던 하이퍼 스크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차체에 비해서 뭔가 조금 과하다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넣어놨어요. 억지로 껴놓은 느낌. 근데 이번 슈퍼 스크린으로 오면서 신형 MBUX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로 오면서 뭔가 이제 좀 조화가 맞아요. 이게 14.4인치. 지금 이게
그냥 지도만 보기에는 옛날 벤치에서 보던 그 지도잖아요. 네. 야, 이게 팀앱 정보가 따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이제 이게 진짜 팀앱이 들어간대요. 아예. 제가 지금 운전석 각도에 앉아있는데 나 포르쉐처럼 안 보일 줄 알았거든요. 저쪽 화면이. 근데 저쪽이 아주 잘 보이는데 이게 주행을 하면 안 보이겠죠? 주행을 하면 아마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이쪽에 이제 OTT가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 있고. 와, 이쪽에 바로 유튜버 나오네. 바로 모카가 나오네. 봤다 이제. 이게 스피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 이게 바로 나오네. 오, 스피드가 생각보다 빠른데요? 터치도 괜찮나요? 네. 터치 느낌도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주행을 해봐야지 저게 가려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요 슈퍼스크린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아, 요 슈퍼스크린이 들어가면 요 카메라가 나오게 되는데 요걸로 인해서요. 카메라 보이시나요? 이게 뭐지? 녹화되는 거예요? 이제 녹화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 해외에서 보면은 운전하면서 네. 화상 회의하잖아요. 화상 회의. 아~ 뭔가 이렇게 내가 얼리어답터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화상 채팅도 할 수 있고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찍을 수 있다 그래요. 실제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느냐? 안 쓰겠죠, 많이? 요 슈퍼스크린은요, 이것도 E300 AMG 라인 모델부터 기본 적용이에요. 그 밑에 모델들은 305만원 주고 또 옵션을 넣어야 돼요. E200은 선택조차 불가. 요 레드 컬러를 좀 봤거든요. 네. 요 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에서 많이 고르진 않겠죠. 고르진 않겠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어울리네. 확실히, 근데 레드에 이런 하이그로시가 많이 들어간 익스클루시브는 잘 어울리네요.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다 보니까 화이트라든지 이런 레드 이런 거에도 생각보다 좀 어울리는 느낌을 주고요. 요 차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라인이랑 이런 게 되게 좀 잘 보이는데 레드도 나쁘지가 않구나. 약간 토마토 색 같아. 아, 토마토 색깔. 아까는 우리가 옵션으로 그 휠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AMG 라인에 요 AMG 라인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원래. 요거는 이제 19인치로 해서 들어오게 되고 전기차스럽게 여기 이제 공역 휠로 해서 들어오게 돼요. 아, 무슨 불판 같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휠이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죠. 네네. 네, 여기 음각이 있고 뭐 다 해도 차라리 이게 없는 게 전 더 낫지 않나. 출시되는 게 4기통 차량 맞는 거죠? 4기통인데 이제 전작에 비해서 한 13마력인가 다 올라갔어요. 13마력 올라갔다라면 이제 바로 눈치채야죠.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뭐든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게 되냐? 보통 한 10몇 마력 올려서 얘도 한 250몇 마력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마력이 올랐지만 갑자기 그게 스피드로 체감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정차 시 갑자기 출발할 때나 급감속했다 급가속할 때 이럴 때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연비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이제 모든 전차종에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또 기본으로 다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좀 마력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4기통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먼저 많이 변한 점이 요 시트 길이가 좀 늘어났어요. 요쪽이 블룩하게 나왔잖아요. 그 동급에서는 요 시트 길이가 좀 가장 길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키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쪽까지 다 이게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서 가도 S클래스만큼의 편안함은 없지만 이렇게 딱 허벅지가 편안하게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을 만들어줘요. 이게 살짝 쿠페형처럼 많이 꺾였잖아요. 네. 근데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을 정도? 닿진 않아요? 네. 근데 허리가 정말 막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간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 얘는 E클래스니까. 요쪽 턱이 높아서 5인승으로 쓰기에는 좀 많이 불편할 거예요. 가운데 쪽발하고 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좀 4인승 정도로 많이 봐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E300까지는 요쪽이 다 듀얼 존이라서 공조 조절이 따로 안 돼요. E450을 가야 쿼드 존이라 그래가지고 요쪽에 이제 조절이 되는 버튼이 들어와요. 하지만 요 정도 넓이라면 좀 가족차로 충분할 것 같지 않아요? 충분하죠. 네, 도시락이 있는데 순수 인절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열면은 요거 S클래스. 알죠? 두 번 해야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 S클래스를 그대로 좀 따라 놨어요. 네, S클래스는 여기 수납장도 있고 한데 얘가 따로 그런 게 없다는 점. 이제 E클래스 전차종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본 적용이에요. 야, 이번 E클래스에는 기본 옵션도 들어가 있는 게 많네요. 이번 E클래스가 편의장치라든지 그런 옵션들을 기본으로 좀 넣어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5시리즈를 잡겠다고 확실히 이를 갈고 나온 거예요. 180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잖아요. 통풍 열선 시트 뭐 이런 거 다 기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3D 증강현실 내비 아시죠? 네네. 그것도 기본. 그다음에 뭐 자동주차,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 운동 트렁크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거 부메스터가 들어가 있네요. 부메스터 4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거든요. 4D? 17개.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영화관 극장처럼 네. 막 밑에서 가스 나오고 물 나오고 이런 건가요? 4D? 이거는 이제 옆에서 도와줘야죠. 아. 17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서라운드잖아요. 네네. 3D로. 그래서 이 시트 안쪽까지 울림을 전해줘요. 둥둥. 제법은 이거 가죽이 네. 아까 저희가 봤던 전차량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얘는 천연 가죽이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그쵸? 전에 거는 초도물이 아니라 나파 가죽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얘는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최하위 모델 같은 이제 인조 가죽이 다 들어가게 되고. 인조도 나와요? 네네. 5 시리즈보다 네. 지금 가죽 질감이나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5 시리즈는 이제 다 비건. 비건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거의 다 천연이나 비건 이런 걸 좀 많이 쓰더라고요. 요 잠자리 핸들이 딱 들어가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익스클루시브 핸들 같은 아는 이제 기본 핸들. 삼각. 네, 삼각으로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데 확실히 잠자리 핸들이 시각적으로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네. 요쪽이랑 요쪽이 좀 가장 많이 변했고, 지금 불빛이 반짝반짝 막 빛나잖아요. 액티브 MB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기본 적용이 돼요. 근데 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도 E300 이상에서만. 아, 기본 적용은 하는 거예요? 네. 이 밑에 모델은 그냥 기본 앰비언트 라이트. 기본 앰비언트 라이트도 64가지 색깔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의자에서 진동 느껴져요? 야, 이거 좋다. 이게 바로 4D 서라운드 시스템이에요. 이게 부메스터. 난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진동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인위적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서 나오는 진동 같긴 해요. 맞아요. 컵홀더를 이런 식으로 피게 되잖아요. 네. 그럼 좀 수납 공간이 많이 없어요. 요쪽에 요 정도 공간? 핸드폰 하나 정도 넣어놓을 수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 컵을 꽂아놓으면 여기 또 무선 충전을 못 빼요. 그래서 국산차가 이런 걸 정말 잘하지 않나. 맞아요. 여기 솔직히 무선 충전 하겠어요? 여기 커피 한 잔이라도 먹고 가면? 안 하죠. 컵 빼기도 힘들고. 컵 때문에 걸릴 것 같아. 일단 여기가 굵은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 그 E클래스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9단 변속기 있었잖아요, 벤츠가. 네. 커요, 되게. 엄청 크다 보니까 여기를 닫아놔도, 봐봐요. 다리가 여기서 걸려요. 그러네. 여기가 많이 튀어나와서. 그래서 예전에 벤츠 E클래스 타시던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요. 너무 운전자 쪽으로 이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내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폭을 30mm를 늘린 거거든요. 근데 막상 또 운전하려고 발을 밟잖아요. 네. 그러면 엑셀 밟는 쪽 오른발이요. 딱 벽에 걸려요. 이렇게. 약간 더 넓게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차폭을 더 넓혀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9단 변속기를 포기하던가. 근데 요번에 또 들어온 옵션 중에 괜찮은 게, 네, 그 제가 GLS 580에서 찍었던 건데,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라고, 요것도 모든 E클래스 기본 탑재가 되거든요. 운전하러 가다가 옆에서 지금 영화의 한 장면처럼 덤프트럭이 달려와. 그럼 갑자기 이렇게 막 행복을 느끼면서 가다가 저 덤프트럭이 빡 받고 빙글빙글 돌고 하죠. 네. 그때 이 시트가요, 나를 오른쪽으로 밀어줘요. 이렇게. 네, 이쪽으로 밀어주면서 여기서 에어백이 터져요. 그러니까 운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또 다 기본 탑재가 됐어요. 팍 하면서 나를 쳐도 극적으로 살아남는 주인공이니까. 아, 이제 요 차가 우리가 흔히 베이비 S클래스라고 불렀던 그 익스클루시브 모델. 요 차가 이제 8,990만 원인데, 어째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이 좀 내려갔어요. 확실히 이게 땡겨요? AMG 라인이 땡겨요? 저는 AMG 라인이 저 예뻐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조명 밑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이거? 중국스러운 별이 부담스러웠던 분들 있죠? 이건 이제 기본 그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다르구나. 네.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발광 그릴, 그 일루미네이티드 그릴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83만원을 넣으면은 그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익스클루시브에는 안 넣겠지 않나요? 이 정도도 충분한데요. 그 요쪽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좀 심심하게 돼 있긴 한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거예요 아마. 아까 그 별 그릴보다 이 그릴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근데 별 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줄로만 되어 있는 게 또 되게 고급지긴 하다, 그죠? 두 줄, 괜찮아요. 이게 두 줄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아, 요거는 이제 익스클루시브에 들어가는 휠인데, 요 휠이 더 낫지 않나요? 아까 AMG 라인에 들어간 휠은 20인치가 들어가지 않는 한 요게 더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네, AMG 휠이 예쁘기 마련인데, 네, 아까 그 너무 불판 같더라고. 고기 불판 같아가지고. 익스클루시브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레이징이 되면서 AMG 라인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또 차가 사람이 간사해지네. 일단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던 요쪽에 이제 별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AMG 라인하고는 좀 어울리는데, 익스클루시브와는 살짝 엘레강스함하고는 좀 이게 차별되지 않나, 안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별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확실히 여기서 더 일부러 더 밋밋함을 준 것 같거든요. AMG 라인은 여기가 그냥 배기구처럼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배기구 느낌만 줬어요. 크롬 형식으로다가. 그래도 이제 좀 괜찮은 점이,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이 낮보다는 밤에 우리 차가 어떤 형상을 보이느냐, 저 차의 뒷모습을 보고 저 차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을 때는 요거에 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현재 도로에 이런 차 없잖아요. 맞아요. 요즘 다 비슷하게 한 줄 라인으로 해서 무슨 차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아, 바로 신형 E클래스다.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벤츠의 불만이든 이제 트렁크. 그래도 그나마 넓은데? 넓다. 열릴 때는 괜찮고, 일단은 차 길이가 좀 길어졌잖아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다 길어졌거든요. 근데 요게 좀 단점이 이제 닫았을 때. 요 마지막 닫힐 때 요 느낌 아시죠? 내가 또 이거 더 놀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부 다 괜찮아졌네? 대표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이 과장님, 여기 또 코엑스에서 만나는데, 지금 E클래스 이거 반응이 어때요? 사실 금액 때문에, 네,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금액적으로 괜찮으시다, 네, 이런 분들은 뭐 무조건이죠. 그래도, 네, 얘가 그래도 요번에 5시리즈랑 이겨보겠다고 가격을, 네, 내려서 나왔잖아요. 그래도 세잖아요. 생각한 거보다는, 네, 내려서 나왔죠. 5시리즈랑 비교를 했을 때도 아직도 한 500에서 한 700이 정도 높더라고요, 가격대가. 그쵸, 너무 비싸요. 네. 주변 오신 분들 보면은, 네, 나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왜냐면 E클래스가 또 그런 상징이 있잖아요. 좋아하시죠, 사모님들이. 네. 우리 또 돈 많은, 네, 사모님들, 네, 또 좋아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러면 익스클루시브랑 AMG 라인이랑 어떤 게 계약률이 더 높아요? 지금 현재는 익스클루시브가 더 계약률이 더 높아요. 오히려요? 보다? 네. 익스클루시브가 9,000이 넘지 않는 가격에 일단 기본이. 맞아요. 그런 게 좀 먹힌 것 같고. 네. 어떻게 나오자마자 할인 있어요? 할인은 없어요. 초기 나온 214대, 네, 1억 500만 원짜리 AMG, 네, 라인 물량은 다 끝났어요?
아니요, 그거는 온라인으로 오더를 받고 있는데 네. 온라인 스토어에서 직접 이제 카드 결제를 하셔야 돼요.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전시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거기 안에서도 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의정부 전시장을 선택하셔서 네. 이제 저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출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거의 본인이 선거 유세 나가네. 저 일해야 되는데. 아이, 찍을 때만 좀 옆에서 좀 같이 이렇게 같이 놀아줘요. 저 일하러 왔어요. 행사 지원 왔어요. 아, 찍을 때까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베르데 실버 이게? 네, 그렇죠? 베르데 실버.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익스클루시브 뒷모습을 봤는데 그거랑 지금 이제 AMG랑 이제 뒷모습이 비교가 되는데 딴 데는 다 비슷한데 아, 요쪽 라인이 확실히 다르네요. 알키가 달리면서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데 요 밑에 빼고는 확실히 그냥 익스클루시브랑 큰 차이점은 없어요. 요게 뭐 더 하이그루시가 들어간다거나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뒤에 디자인은 잘 그렇죠. 근데 요거 뒷모습만 봐서는 익스클루시브랑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뭐 레터링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네, 맞아요. 네. 네.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아, 근데 여기는 왜 나파가죽 같은 게 들어갔어요? 아, 지금 요 전시 행사용 네. 차량들은 네. 저희가 정규사양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 그냥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아. 옵션 뒤죽박죽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E300이랑 이런 게 먼저 나왔는데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떤 모델들이 나와요? 1분기 중으로 네. 일단은 디젤 모델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E200 그리고 E300 하이브리드 그리고 2450 그리고 순차적으로 53까지 언제 할인을 시작할까요? 여름 지나서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초기에는 네. 뭐 금리라든지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케이스들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초도 물량에만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처음 샀을 때는 이제 기분 내고 타는 거고 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 조금씩 생기긴 할 겁니다. 빨리 그 우리 시승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언제 들어오죠 시승차? 시승차는 제가 다음 주까지. 아, 오케이. 네. 일단은 이제 뭐 외관이나 이런 건 너무 영상이 많으니까 실제 운전을 해봐야 되거든요. S클래스 살 바에 이거 사?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다음에 또 시승기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일하러 가세요. 분리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간다고요? 네. 수고하세요. 아, 뭐 알겠습니다. 네. 뭐 박수라도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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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러 가세요 이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